2022년 8월 25일 목요일. 이곳은 창원시 마산 앞포구 구산면에 위치한 원전 선착장. 오늘은 낚시 유튜버이신 문희삼촌TV님과 함께 신리도에서 풀치낚시 출조차 이곳을 찾았다. 신리도에 도착한 후 낚시 전 문희삼촌님과 주변 포인트를 도보로 산책해본다. 모든 조건은 다 좋은데 한 가지 문제라고는 바람이 우에서 좌로 불고 있는 상황이 마음에 걸린다. 포인트를 둘러보던 중 방파제 바닥에 문이오 징어의 것으로 추정되는 먹물 자국을 발견. 문희삼촌님께서 문이오 징어 탐색을 해보셨지만 별다른 반응은 없었다. 애기 손실만 한 건 발생될 뿐. 촬영 및 낚시 준비를 다 마치고 이제 해가 떨어져 풀치들이 활동할 시간만을 기다리고 있다. 문제는 이 바람인데 그냥 해가 지면 바람이 잦아들길 바랄 뿐이다. 오늘 본인의 채비는 로드는 802 미디엄 나이트 에깅데 원줄 합사 0.6호 목줄 카본 1.5호 릴은 문이오 징어용 2500번 스피닝기 지그헤드와 웜은 지그헤드 7g부터 10g 웜은 샌드웜을 주력으로 쓸 계획이다. 이보시오. 문희삼촌 되시오. 문희삼촌은 저분이십니다. 고맙소 젊은 양반. 낚시 오시는 조사님들마다 문희삼촌님을 알아보시고 인사를 하신다. 낚시계의 인사이신 문희삼촌님. 처음부터 비싼 샌드웜을 쓰지 않고 일단은 잡다한 웜들로 풀치의 반응을 알아보고자 한다. 샌드웜은 고가이기 때문에 현재로선 주력으로 사용할 수가 없다. 나중에 잘 안 될 때 사용하기로 하고 일단은 요걸 사용해보기로 하는데 반응이 없다. 할 수 없이 바로 최후의 보류였던 샌드웜을 주력웜으로 사용하기로 한다. 그런데 내 뒤 이것들이 풀치 얻어먹으려고 진을 치고 있다. 바보들, 너네들 줄을 잘못 탔다. 문희삼촌님 줄을 타야지 하필 꽝이 일상인 나에게 줄을 했냐. 줄 잘못 타 너네 인생은 꼬였다. 하늘은 자꾸 어두워지지만 아직까지 풀치들의 이렇다 할 소식은 들어오지 않고 있다. 거기다가 바람도 찾아들 생각을 하지 않고 현재 지그헤드 무게는 9g. 문희삼촌님께서 액션을 주시는 모습을 본인 나름대로 컨트롤 V, 컨트롤 C로 복사해 따라하고는 있지만 무언가 어설프다. 풀치로어에서 이렇게 무거운 채비로 낚시해보는 건 처음이다. 이건 거의 문희오 징어 낚시와 같은 액션이다. 기트, 오늘의 첫 수. 초반 바짝 힘쓰고 질질 끌려오는 것이 사이즈가 1.5지 정도 되는 녀석인 듯하다. 쬐깬 녀석이 입도 큰 녀석일세. 7g이나 되는 지그헤드를 그 고사리 같은 주둥이로 물었단 말이냐. 집게를 가질러 간 사이 새끼 고양이가 풀치를 털어가 버렸다. 풀치는 털려도 된다. 내 샌드웜만 멀쩡하면 되는 것이다. 부끄러운 소식이 없다. 거기다 바람은 찾아들지를 않고 문희삼촌님께서 이 자리가 명당이라고 하셨는데 바람 때문에 낚시하기 힘들다. 결국 바람을 피해 문희삼촌님과 자리를 옮기기로 한다. 낚시하던 자리에서 쓰레기 하나 남김없이 다 치우고 이사를 시작하는데 이동할 포인트는 현재 이 자리와 몇 발 되지 않는 약간 꺾이는 자리. 본인도 포인트 첫 진입할 때 눈에 들어왔던 자리였다. 이동할 자리에서 좋은 조과가 나오길 바라며 즐겁게 이사를 한다.
포인트 이동 후 첫 번째 캐스팅. 기존 낚시하던 곳과 몇 발 되지 않는 포인트이지만 약간 꺾이는 자리라 바람을 거의 타지 않는 곳이다. 그 몇 발에 기상 조건이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다니 참으로 신기할 따름이다. 천천히 포인트를 탐색해 나가는 중 로드에 묵직하면서 잡아당기는 느낌이 들어온다. 히트, 이동하자마자 첫 캐스팅에 들어온 어시. 이 녀석은 CR이 좀 된다. 힘쓰는 게 장난이 아니다. 집어든 물빛 넘어 장타를 쳐서 입질을 받아낸다. CR 좋은 풀치 녀석이 올라와 준다. 이 녀석은 꼭 집으로 데려가야 한다. 이 마산 풀치야, 너 삼천포 안 와봤지? 오늘 삼천포에 가자. 좋은 건 한 번 더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나저나 큰 녀석이 채비를 공격하고 나서 웜이 완전히 걸레가 되어버렸다. 이 비싼 웜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어쩐다니. 너만 잡고 끝날 웜도 아닌데 웜을 그냥 못쓰게 만들어 놔버렸네. 그래, 이왕 이렇게 된 거 어쩌겠냐. 문제는 나중에 삼천포 넘어가서 해결하기로 하지. 문희 삼촌님께 들어온 숏바이크. 그 후 풀치를 히트시키시는 문희 삼촌. 지금이 히딩 타임일까? 아니면 이 포인트가 좋은 것일까? 두 사람이 연이어 CR 좋은 풀치를 올리고 있다. 굉장한 CR의 풀치 문희 삼촌님께서 잡아내셨다. 또다시 풀치를 노린다. 묵직한 느낌에 챔질을 했지만 숏바이트로 끝나버렸다. 아, 조금 더 차분하게 기다릴 걸 그랬나. 숏바이트 한 방에 내 귀한 웜이 엉망이 되었다. 또다시 한수하시는 문희 삼촌님.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기회의 시간이다. 이번에 문희 삼촌님께서 잡으신 건 고등어이다. 고양이 밥으로 딱 좋은 고등어. 과격한 액션 후 천천히 포인트를 탐색해 나가는 중. 입질 들어왔다. 히트. 히트 후 힘을 쓰기 시작하는 녀석. 히트 전까진 채비가 진짜 먹잇감으로 안 모양이었다. 챔질 지그헤드가 입에 박힌 후 통증을 느끼고 깜짝 놀라 이 녀석이 몸부림을 친 듯하다. 이렇게 분해서야 없지 이 복잡한 세상에서 살아나갈 것이냐. 잡힌 것에 대해 날 원망치 말고 위 분함을 원망해라. 오늘의 최고 시야. 이거 내가 잡은 것이다. 내가. 큰 사이즈라서 카메라에 대고 자랑질을 조금 길게 해봅니다. 한번 더 보십시오. 제가 잡은 녀석. 글쎄, 또 잡아내시는 문희 삼촌님. CR 좋은 녀석들은 먼 곳에 있다. 이곳 실리도는 채비를 무겁게 해 장타를 날려야 좋은 조과를 얻을 수 있다. 등 뒤에서 일어난 고양이들의 가을 운동회. 종목은 줄다리기 아니 풀치다리기.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더니 고양이 싸움에 풀치몸 찢어지겠네. 어린 녀석들이 벌써부터 살아남기 위한 생존 경쟁을 경험하고 있다. 철수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마지막 배편이 밤 11시. 그 전에 몇 마리 CR 좋은 놈으로 더 뽑아내야 할 텐데. 문희 삼촌님께 들어온 어신. 풀치를 무지막지하게 많이도 잡아 올리시는 문희 삼촌님. 현지인이라서 잘 잡는 게 아니라 낚시를 잘 하시는 분이라서 그런 것이다. 풀치에게 개털린 후 웜이 손상되어
새롭게 웜을 갈고 있는 중이다. 샌드오믹에 청개비처럼 생겼더니 소비량도 청개비랑 비슷하구나. 과격한 액션 후 릴링으로 천천히 포인트를 탐색해본다. 다시 액션을 넣을 찰나 히트 녀석이 채비가 천천히 움직여가는 걸 따라오다 액션으로 급발진에 떠오를 때 덮친다. 옆에 문희삼촌님도 히트. 현재 상황은 더블 히트인 것이다. 역시 CR 좋은 녀석들은 멀리 있었다. 최근 풀치 낚시 중에서 CR 큰 녀석으로 오늘 많이 잡고 있는 중이다. 시간이 얼마나 흐른지 모르겠다. 현재 시간 개념도 상실해버리고 낚시에 몰두하고 있는 중이다. 한 마리만 덜을 애타게 바라며 무아지경 속에서 낚시를 하고 있다. 하지만 물이 빠지면서 입질의 빈도도 줄어들어가는데 난간 위에 올라서서 더 멀리 캐스팅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다. 허나 불현듯 정신을 차려보니 마지막 배 시간을 10분 남겨놓은 상황. 아이코 이거 큰일이다. 배 놓치면 안 된다. 내일 출근은 둘째치고 남자끼리 섬에 들어와 배 놓치면 안 되는 것이다. 남녀가 섬에 들어와 배를 놓치면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지만 남자들끼리는 그래선 안 되는 것이다. 오늘 낚시 급히 마무리. 감사합니다.